평형킥과 이병킥 좋은 질문이야. 평형킥은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차죠. 그러면은 발을 차지는 부분이 그 뭐냐 이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로 이렇게 차진단 말이죠. 잠깐만. 아니,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복숭아뼈죠. 이렇게 해서 안쪽 복숭아뼈로 이렇게 차죠. 근데 이병은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. 그리고 약간 이 비슷하죠. 비슷한데 조금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아유, 이게 좀더 높은 데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돌아가. 이렇게 의자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이러면서 여기 이 부분으로 물 안쪽으로도 차주고 나갈 땐 이쪽으로 차고 양쪽을 다 쓰는 거야. 이렇게. 아씨, 설명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나는. 스컬링도 이게 안쪽으로만 물을 잡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도 이렇게 하거든요. 양쪽으로 다. 뒤로 누워서. 아, 너무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야, 혜리님 계속? 아, 진짜 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. 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잘 되나? 발이 이게 이렇게 돌아와요. 이게 이렇게. 이거 자연스럽게 눕방이 되네. 이렇게. 어이구. 이렇게. 저한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네요. 자, 발모양 보셨죠? 킥도 중요한데, 이 처음에 손도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수심이 얕은 데서는 연습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. 좀, 최소한 내 발이 안 닿는데 한 2m는 돼야 입영하는 기분이 살지. 앉은 자세로 쭈그리고 입양하고, 입이 설 입자야, 설 입. 서다. 그러니까 입영은 서서야 되는데, 그 얕은 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의미가 없지. 그러니까 입영 연습은 좀 깊은 풀장 가서, 없으면 건의하세요. 아쿠아로빅 회원들 건의해갖고 수심 낮춘다며. 우리도 배우고 싶다, 입영을. 수심을 깊게 해달라. 그거 건의하세요.